네, 굿모닝 뷰도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S그룹이 싱가포르 백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GS는 RVAC 메디신스가 지난달 말에 진행한 약 1,800억 원 규모 펀딩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RVAC 메디신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한편 GS는 지난해 휴젤의 지분 46.9%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바이오 분야 사업을 또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올해 1월에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인 GS 벤처스를 설립하면서 그동안 정유와 유통 중심이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투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대규모 LNG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국내 최대 완성차 공장인 울산 공장에 LNG 열 병합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력을 직접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의 70% 이상을 자체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대규모 자가 발전소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이렇게 친환경 전력을 대거 자체 조달하는 것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 준공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20%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행보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 일본 하늘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항공주들은 지수가 1% 넘게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달 말에 오사카와 후쿠오카 노선이 열리는 데 이어서 하네다 노선도 다음 달 초에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특히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가 항공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단거리인 일본 매출 비중이 지난 2019년 기준 55%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가 올해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진에어 그리고 제주항공 이 3사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항공주들 흐름은 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5조 7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손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전력 도매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늦추면서 한전의 적자 구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영업 손실이 3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전력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력 도매 가격과 함께 앞으로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 네 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